안녕하세요, 룸팬입니다. 뭐 이 집은 제가 한번 찍었기 때문에 새로운 집은 아니고요. 제가 이 집을 왜 새로 또 찍으러 왔냐면, 여러분들 혹시 중화비빔밥의 기원을 아십니까? 그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랑 같이 중화비빔밥 한 그릇 같이 하시죠. 음식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짬뽕집 스타일의 중화비빔밥이거든요. 제가 먹으면서 중화비빔밥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먹어봅시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짬뽕 국물이네. 한번 비벼봅시다. 썰도 썰이지만 썰 풀기 앞서서 일단은 맛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겠죠. 맛을 먼저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중화비빔밥을 드셔보신 분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꼭 중화비빔밥을 먹어봐라. 한번 먹어봅시다. 아, 녹진한 게, 불량도 싹 올라오고요. 와, 간도 진짜 잘 돼있다. 적당히 매콤합니다. 중화비빔밥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짬뽕이 남은 걸 가지고 만들었다, 뭐 어떤 분들은 야끼 우동을 만들다 보니 남은 구석국물로 만들었다, 뭐 이것저것 설도 많고 말도 많은 게 참 이 중화비빔밥입니다. 제가 이 중화비빔밥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중화비빔밥을 처음 만든 분이 바로 이 중화비빔밥을 지금 만들어 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걸 개발했냐, 그거는 아니고요. 처음으로 이 중화비빔밥을 장사했던 곳이 어디냐면 대구고등학교 옆에 있는 포청천이라는 반점이었습니다. 그 포청천이라는 반점에서 그때는 이 중화비빔밥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요, 포밥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포밥, 포청천에서 파는 밥이다. 이제 포밥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많이 팔리는 메뉴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청천에서 일하시는 1단계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우리 주방에서 일하셨던 분들, 1단계 주방장님들이 대구 전역으로 개인업을 차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중화비빔밥이다 라는 이름으로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중화비빔밥의 기원이라고 이 음식을 해주실 뭐 우리 짬뽕집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당시 짬뽕집 사장님이 또 젊은 나이에 그 포청천에서 일당 주방장을 하셨던 그런 이력이 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포청천이라는 곳이. 우리가 그래도 중화비빔밥이라는 어떤 이 음식은 예전부터 존재했던 음식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퓨전 음식이면 기원 정도는 알고 먹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계속 맛보시죠. 본류의 맛을 지킨 중화비빔밥이라서 그런지 진짜 고수의 향기가 물씬 풍깁니다. 아, 좋다. 야끼 우동 나왔습니다. 이 집은 야끼 우동이 이제 1인으로는 아니고요, 2인으로 해야지 드실 수 있거든요. 일단 얇은 면에 누가 봐도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이에요. 역시 여기도 한치를 사용했고요. 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얇은 면발이라서. 방금 제가 중화비빔밥을 한 그릇 뚝딱 했거든요. 중화비빔밥을 한 그릇 뚝딱 했는데도 입에서 군침이 돈다. 맛있어 보이죠? 먹어보겠습니다. 짬뽕을 기본적으로 하는 집이며 야끼 우동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야끼 우동은 덜 진한 맛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에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맛있게 밀어주는 맛.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끼우동이라고 하면 달고 맵고 요 조합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소하고 편한 맛이에요. 약간 매콤하고 단맛은 거의 안 느껴집니다. 역시 여기도 한치를 사용하고요. 일단 얇은 면이라서 더더욱 또 제 마음에 쏙 듭니다. 부드러움의 느낌이 흡사 계란 노른자의 느낌처럼 굉장히 부드러워요. 진짜 정말 부드러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조개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들어있고요. 주꾸미랑 특히 한치. 이 집 짬뽕과 야끼우동의 특징은 오징어를 쓰지 않고 한치를 쓰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제가 먹으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화비빔밥의 기원,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중화비빔밥의 기원까지 알고 먹어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전부터 먹던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먹기 시작했다면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먹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유행이 됐는지 정도는 알고 드시는 게 조금 더 음식을 풍요롭고 또 재밌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 생각합니다. 이 집 맛있는 건 제가 뭐 이미 입이 아플 정도로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뭐 이 집 맛이 어떻다 저떻다 뭐 내 취향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 하나, 포밥이 중화비빔밥이 됐다라는 정도,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먹으면 조금 더 음식을 재밌게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지산동에서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지산동 짬뽕을 맛보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오세요. 오셔가지고 지산동 짬뽕집의 짬뽕도 경험하면서 최초의 중화비빔밥의 모습이 어떤지를 또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 뻗쳐나가서 지금 우리가 먹는 그런 중화비빔밥이 된 거거든요. 저는 중화비빔밥 역시 제 입에 맞았습니다. 맛있었고요.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짬뽕도 맛있지만 중화비빔밥을 꼭 먹어봐라. 그 말이 이해가 되네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